조간 브리핑입니다. 혁신 플랫폼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자 성장이 주춤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늘고 돈줄이 말라 일부 창업자는 경영권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켓몬스터,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시코리아 등 수천억 원으로 평가받던 플랫폼 기업들이 반강제적인 인수합병, M&A를 진행 중입니다. 소카와 컬리 등은 몸값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사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국내 2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20대 기업이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평균 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단연 정유사였는데요. S-Oil은 올해 상반기 평균 임금이 1억 77만 원으로 작년보다 84.5%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올해 7,700만 원으로 83.3% 급등했습니다.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정유사의 평균 임금도 각각 8,571만 원, 5,4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59.2%, 10.2%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평균 급여가 높아지면서 기업 간 인플레이션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잠수함 만들다 900억 날릴판이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잠수함 판매 계약을 맺은 뒤 약 900억 원의 자재를 미리 발주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계약 발효가 미뤄지면서 이를 사실상 손실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400톤급 잠수함 세척, 총 1조 1,620억 원대 사업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수금을 받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주요 자재들을 선 발주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인도네시아와 1차 잠수함 계약 및 인도에 성공한 만큼 2차 계약도 발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선발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1호 복합 쇼핑몰 타이틀을 둘러싼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현대 광주 출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신세계 그룹도 스타필드 광주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부진의 최류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광주 출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착공, 2027년 오픈 예정으로 연 면적 29만 7천여 제곱미터에 300개 이상의 브랜드와 도시명 워터파크, 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동시에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 신세계를 확장 및 리뉴얼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과 신세계 그룹에 이어 롯데도 광주 복합 쇼핑몰 출점을 검토 중인데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번을 호남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즘 상추가 한 봉지에 6,000원, 깻잎이 3,000원에 육박하는 등 채소값이 금값이 됐죠. 이런 역대급 고물가에 직접 채소를 키워 먹는 홈파밍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식자재비 부담을 줄이면서 집에서 식물을 가꾸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메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홈파밍과 관련된 모종과 씨앗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상추와 대파 모종이 각각 98%, 197%나 늘었습니다. 또 못난이 채소, 냉동 채소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재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